안녕하세요. 황코TV 황컴입니다. 오늘 작업 영상은 마우스 수리고요. 국민 마우스죠. 로지텍의 G102IC 모델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클릭 자체가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축 자체를 교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면 축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쳐보시면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. 그래서 집에서 인두기만 갖고 계시다면 인두기로 손쉽게 제거하고 다시 부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우스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. 마우스 요것도 한 2만원 3만원 하잖아요. 근데 집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축 하나 사시면 한 3천원 4천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. 축 하나만 구매하신다면. 근데 하나만 구매하시긴 좀 그러니까 한 5개 6개 정도, 왜냐면 축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축이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5개나 10개 정도 구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수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요 영상 자체는 집에서 따라 하시라고 만든 영상이에요. 뭐 저희 쪽 업체 쪽에다가 맡겨주시면 좋긴 한데 집에서 따라 하시게끔 찍는 영상이니까 따라 하셔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마우스를 한번 고쳐보아요. 네. 작업 바로 시작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인두기는 켜놨고요. 작업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교체할 축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구비해 놨어요. 요걸로 교체할 겁니다. 그래서 교체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나사가 세 개가 있어요. 이쪽 나사 이쪽 열어보면 마이크로 바젤 같은 좀 얇은 드라이버로 이쪽 하나 풀어줍니다. 나사는 잊어먹지 않게 이쪽에 보관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에 나사가 하나 있어요. 나머지 하나는 아래쪽 부분 이쪽을 제거하시면 이쪽에 나사 있죠? 요거까지 하나 푸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뽕 빠집니다. 좀 사용감이 있어가지고 좀 때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같이 에어러랑 세척해가지고 제거하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요거 축 하나가 원래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뭐 안에 지금 뭐 어디 축 자체에 어디가 부러지면서 고정하고 있는 게 뭐 안으로 흘러내린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애쓰지 않고 그냥 바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. 뭐 단순하게 집에서 굳이 축을 안 사셔도 이쪽 내가 이쪽 마우스 이거 누르는 거 안 쓴다 하시면 이쪽에 있는 축 떼가지고 이쪽에 교체하시면 돼요. 아셨죠? 여기 있는 거 떼서 이것도 붙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다 제거해줘요. 이쪽에도 나사 하나 더 있네. 드러내집니다. 선은 버리고 납으로 실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간단한 수리죠. 축 뭐 콘덴서 교체하는 거랑 동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플럭스를 좀 넉넉하게 묻혀서 납 디솔더링 장비인 납 흡입기를 통해서 납을 떼서 제거해 줍니다. 온도가 잘 전도될 수 있도록 해주고 납이 녹았으면 흡입기로 납을 떼줍니다. 이렇게 하셨을 경우 지금 똥똥똥 납이 다 빨렸어요. 바로 빠집니다. 이렇게 이게 지금 축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아예 그냥 뽕 빠져버리네요. 그리고 새로 이식할 축을 이쪽에 꽂아줍니다. 꽂아놓은 상태로 플럭스 한번 바르고 하나 떼서 납을 실장시켜줍니다. 보시면 잘 실장됐죠? 이러면 작업은 끝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세척은 필수로 해줘야죠.
깨끗해졌죠? 이제 이쪽에 좀 오래 쓰실 수 있도록 적정부활제를 한번 도포를 해주고, 왜냐면 마우스가 이제 손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물질 같은 게 되게 많이 유입이 돼요. 좀 더럽죠, 한마디로. 뭐 이런 칩셋 쪽으로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많이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. 개봉한 김에 좀 이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닦아내서.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조립하겠습니다. 네, 휠 끼우는 방법은 이쪽 넣어주면 땡이에요.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뭐 조립이라 할 것도 없죠. 너무 뭐 나사도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. 이러면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테스트 해봐야겠죠? 이제 요 왼쪽은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마우스예요. 요거는 방금 수리한 마우스. 네. 잘 클릭됩니다. 마우스 테스트 있어요. 실행해주고. 클릭 잘 됩니다. 왼쪽 클릭, 오른쪽 클릭, 휠. 오늘 영상은 짧지만 하나 정도, 두 개 정도의 부품만 교체를 하면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굳이 하나가 고장 났다 해서 수리하면 새 거 사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요. 매번 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도 뭐 간단한 작업 정도는 비용 발생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는 수리맨이 되도록 합시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